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의 공인구는 반발력이 강한 일본산 미즈노인데 일본보다 오히려 거포들이 즐비한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윤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공인구 미즈노 M200입니다. 직접 쳐본 한국 타자들은 국내 공인구보다 1, 2m 정도 더 멀리 날아간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의 공인구 반발력은 약 0.416. 반발력이 0.01이 늘면 비거리는 2m 증가하고 홈런 확률은 12% 높아집니다. 홈런왕 박병호를 필두로 홈런 2위 강정호, 그리고 5위 나성범까지 115개 홈런을 합작한 대표팀 중심 타선에겐 더 없는 호재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홈런 공장인 목동과 문학구장에서 열려 공인구 효과는 대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투수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공이 문제예요, 공이. 공이 이제 한국 공이랑 좀 틀리다 보니까 분명히 스트라이크 존에 던져도 공이 높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기 종목에서 공인구는 중요 변수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는 속도가 20% 향상되면서 종전 남아공 대회보다 득점이 18%나 늘어났습니다. 반발력 강한 공인구, 과연 대한민국 금메달에 특급 도우미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